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잠깐 27년 전에 왔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뉴저지로 우리 집사님을 따라서 갔을 때에 그 우리 집사님이 한 비즈니스가 이제 세탁소예요. 우리 지금 구원사님이 하시는 그 세탁소가 그쪽 동네에서는 가장 그 최첨단 드라이버 추리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카운터 보는 사람이 다섯 명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일꾼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인데 이제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목사님 가게를 좀 오세요. 거기서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제 카운터에 계산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카운터에서 이제 돈을 꺼내면서 집사님이 막 이렇게 돈을 했다가 청바지에다 그 돈을 이렇게 막 집어있는데 돈이 잘안 들어가요. 하도 이게 뭉치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식사를 다잘 하고 와서 집에 왔는데 우리 그때 큰아들이 7살? 6살? 아빠, 나는 앞으로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네 꿈이 뭐냐? 아빠, 나 앞으로 세탁소 한다는 거예요. 세탁소가 절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애들 데리고 미국 와서 애들 공부 잘 시켜서 우리가 다 꿈이 있는데 이놈이 하러 갔다 오더니 세탁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너 갑자기 왜 세탁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아까 보니까 집사님이 뭐가? 야, 이 애새끼 눈에도 그 조그만 눈에도 이 돈이 최고야. 응? 돈이 최고야. 그 아이도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돈 붙잡으면 복이야. 그러면 그 아이만 돈이 복일까요? 우리도 돈이 복일까요? 우리는 사죽을 못 쓰면서 돈도 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은 사죽까지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껏 축복하게 하랍니다. 이미 저는 살아있는 귀한 믿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집사님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라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 내가 계획했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하여간 주님의 은혜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주님의 은혜야. 응? 하여간 아무리 속삭여도 주님의 은혜면 또 풀어져버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큰 선물은 은혜, 은혜. 근데 과연 우리는 이게 지금 은혜라고 하고 이거 축복받아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 같으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여기서 이곳으로 만족할까? 더 자식이 잘 되길 바랄까? 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게 하라는 것은 아직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귀한 믿음의 귀한 식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야곱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이삭가에서 아버지와 장자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의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너 나이가 많아? 너 죽게 됐다는 거야. 아, 전례에 따라서 장자 불러놓고 에서 불러놓고 야, 넌내 집안의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속에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뭐냐? 야, 넌나 큰아들이니까 마음껏 줄게. 이게 아니라 축복을 받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은혜가 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 좀 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한두 번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한두 번 했을까? 하나님, 내 자식 너무 자식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두 번 했을까? 물론 부어주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소리를 외친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살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 주시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갔을 때 근데 오늘 지금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 없어요. 야, 나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근데 거절은 안 돼. 거절 안 돼. 나가서 짐승 잡아와. 아버지 짐승 뭐 하려고? 자식아 너를 위해서 잡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이삭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참으로 주님을 위한 사역이었느냐 나를 위한 사역이었느냐 입으로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을 위한 목회냐 아니면 나를 위한 목회냐는 늘 갈림길에서 돌아보게 돼요. 때를 따라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성도가 없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전 목회가 속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내 신앙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주님의 길이겠지. 잘못하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위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왜 오긴요? 주님이 계시니까 오시지요. 맞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와요. 근데 사실은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 주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맞아요. 나를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도 예배당에 주일 범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그 하나님과 아무 상 나를 위한 거야. 혼날까봐. 그래도 내가 주일을 좀 가야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아. 만약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들 진짜 주님을 위한 사명, 주님을 위한 목회, 주님을 위한 집사, 주님을 위한 권속이라면 시험 들 일이 있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주님을 위한 건데 왜 시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나왔는데 왜 내가 시험 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 나온 게 아니라 내 목적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시험 드는 거지. 진짜 주님을 위해 했다고 한다면 예배당이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 했다고 한다면 왜 내 목사가 마음에 안 들까요? 모든 기준은 입술로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나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여기 계시지만 오늘 때는 아무리 봐도 저 권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아무래도 저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 과연 주님을 위한 목회냐? 나를 위한 목회냐? 이거 분명히 안 된다고 하면 핍박과 환란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근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종들은 그 길을 갔는데 그렇잖아요. 아, 이게 고민이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지혜를 짰어요. 저도 우리 양직교회에서는 초신자는 모르겠지만 집사부터는 시험 들으면 신방 안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시험 들었으니까 신방 오셔야죠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가서 내가 신방 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 말할 자신이 없어.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 말해야 돼. 이 말할 자신이 없어. 제가 지난해를 묵혀보면 분명히 이분이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축복을 빌고 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뒤로 쫙 받쳐줄 줄 믿습니다. 아니 아이고가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는 아니 진짜 이게 제 어느 날 제가 그런 신방을 드리고 나오는데 내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면서 하늘 보기가 민망해졌어요. 사실은 장 목사야, 내가 그 집에 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야. 분명 저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 얼마 전도 아니야. 한 주 전에 우리 교회 뭐 다 요새 어렵잖아요. 교회가 다 어려워요. 어렵고 다 어려운데 아 코로나 때문에 성도 안 나와서 어렵고 재중지로 어렵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5,000불을 다른 데다 선교하겠다고 현찰로 선교할 돈을 주일날 재장부인데 우리 교회에다 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거 5,000원 보낸다는 거야. 근데 놀래가지고 아,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게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뒀다가 나중에 좀 좋아질 때 보내지 이건 무슨 얘기야. 못 보낸다고. 이게 지금 어떤 아 못 보내. 실질적이 한 주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못 보낸다고 소리 질렀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저자님이 당신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나 좀 해보시지. 그래서 주일날 성도 다 가고 5,000불은 공중에 떴어. 아우 저기 보내려니까 이게 어떤 돈인데 아우 주여 못 보내. 근데 또 이거 성경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걸 보내라고 하니까 아이고 괴로울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세미나실에 혼자 가서 이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찬양을 막 불렀어요. 불렀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주는 거야.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 도둑놈아 그러는 거야.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그건 내 입장이잖아. 아버지는 어딘가 보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입술은 주를 위한다고 해서 내 교회 지금 이것도 내 교회 주님의 교회지 무슨 내 교회야. 응? 하나님이 거기서 저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면서 내가 다 거기서 필요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뭔데 나의 일을 막느냐. 교회 빚이 많잖아요. 알잖아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그러지. 고마워 사모님 이해해 줘서 지금. 응.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교회를. 응? 그게 문제요. 내가 아무리 들려라봐도 이건 합당해. 지금 교회가 빚이 말해 이래서 말해 이런데 이걸 거야. 이게 어떤 돈인데 5,000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이 저를 질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를 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너의 형편과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러겠느냐? 회개하고 전화 들고서 우리 집사람 여보 빨리 5,000불 보낸다고 연락을 하고 우리 권사한테 전해서 고맙다고 다 전화하라고 그래. 씨 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씨가 나를 위할 때는 5,000불이 괴로웠는데 깨닫고 주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왔다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기함이 누구나 다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짜 주를 위하십니까? 주를 위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도 주님을 위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적어도 믿음의 사람 양심에는 괴롭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을 위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갔다면 발에 가시가 찔린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한 나를 채운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값진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쪽에 쓸쓸하고 허전할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삭이 다른 말 하질 않아요. 자기 아들에게 야!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에서가 누구를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 자기 장자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했지만 한 번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진짜 주님을 위했느냐.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마음에 시험은 없었을 것이다. 주님을 위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갖다 놨으니까 시험이 찾아온 거지. 아니 주일날 예배당 와서 왜 시험 들어요? 주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왜 시험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설교 끝났더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셨어요? 응, 기도 안 찬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럼 집사님 들으라고 하지 내가 마귀 새끼 들으라고 해? 아니 설교를 여러분 들으라고 하지 내 마귀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안 맞았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맞추는 거잖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려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예 설교 눈 감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보게 그러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은 할 얘기 다 해요.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물질을 많이 헌금해도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그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권사님의 물질이 좀 많아서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험이 찾아왔더니 주변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찾아가셔서 교회 나오게 하셔야죠. 그래요. 그 다음에 말이 그래도 우리 교회 거의 많은 부분 헌금을 예? 이렇게 물질을 봉사하는데 그건 안 나오면 어떡하세요? 이건 자 우리 좀만 사실적인 문제야. 교회가 공기를 움직여줍니까? 아니요.
교회가 뭐로 움직여져요? 이거요? 아니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 저는 우리 장로님과 그 당시 권사님 혼냈어요. 장로님, 돈 때문에 10만 가란 말입니까? 나 안 갑니다. 권사님, 돈 때문에 10만 가란 말입니까? 여기 있는 장목사를 어떻게 보고 아니, 영혼 때라면 모르지만 물질 때는 못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권사님이 7주 만에 스스로 나오시긴 나오셨어. 7주 만에 나오셔서 제가 그 권사님을 꼭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를 이겼다고 그런 줄 알았나 봐. 응. 그래서 아니 권사님 마귀를 이기셨다고. 어? 마귀를 이기셨다고. 아니 헌금을 했으면, 헌금을 했으면 저한테 10만 불을 줬습니까? 저한테 5만 불을 줬습니까? 응? 그거 그러면 저 아까만 하나님 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저 그 말도 했어요. 만약에 권사님 저에게 10만 불 줬다면 저 얻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한테 좀 하나님에 바쳤다며요. 제가 이렇게 한 말이 잘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깨닫고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은 누가 뭐래도 누구를 위할 거냐? 믿습니까? 내가 걸어간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무슨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될 일이 없죠. 왜? 주님을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봉사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내가 헌금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전부 다 주님을 위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재밌는 것을 하나 찾았어요. 말씀 그대로 지금 이삭과 에서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리브가의 백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중에 있는 것을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어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복중에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에서는 억울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이렇게 하고 억울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은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앞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이미 그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저 에서는 장자 직분을 귀하게 안 여길 놈이야. 야곱은 둘째로 낳았지만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놈. 이게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에서와 야곱의 길을 주님은 봤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에서가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혀 지금 여기서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야곱은 못 들었지. 이삭과 아버지와 에서 둘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 보이지 않는 곳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엄마야. 리브가가 자기야 남편하고 아들하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야야야야 아버지가 이랬는 걸 빨리 너 염소 잡고 뭐 해가지고서 가만히 성경 속에 보니까 여기 13절 다 성경 갖고 계시지? 네, 성경 13절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걸 합당치 않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저주가 된다면 너에게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니까 야곱과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니까
그 바울이 몸이 많이 불편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그 온갖 질병으로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목사가 늘 골골골골거려.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유, 목사가 기도 안 해가지고 늘 골골거려. 아니 기도해도 골골거려요. 태어나기를 골골거리 태어났어. 응?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바울이 나로 인하여 너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주종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병들었다가 모자란다고 갖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해줬고 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하는 듯이 영접해 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라도 빼줄 마음으로 아이고 아시긴 잘하시네. 눈이라도 빼어줄 그 정도로 충성했는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와 내가 무엇이 되었도다? 왼수가 되었도다. 왼수가 되었다.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옳은 말을 함으로 왼수가 됐대. 이야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야곱은 축복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을 어디다가 뭐 했어요? 두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난 이 현실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어딘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4절 시작 그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미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명 잠깐만 누가 만들었어요? 야곱을 아무것도 아니 이 자식은 하나님이 다 붙여 저는 여기서 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붙여서 복을 주는구나.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복받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는구나. 하물며 어머니는 애써는 자기 새끼 아닌가? 그렇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응? 리브가가 야곱에게 마음 쓰게 한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서 판단하고 사람이 낙담할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낙담하기 전에 믿음을 지키세요. 믿습니까? 신앙의 사람은 어렵다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딘가 나를 돕고 이 일을 도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어딘가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은 전적으로 돕습니다. 지금 야곱은 염소 새끼 끌어온 것밖에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리브가가 아예 어머니가 작정을 해서 큰아들 옷까지 훔쳐왔어요. 응?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누가 등장했냐? 어머니가 갑자기 등장해버린 거야.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을 갖다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거에 하나님의 역사지.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야곱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야곱이 한 게 아니야. 야곱은 애당초에 축복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나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잖아요. 자, 에서가 짐승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별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지금 문제는 에서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문제는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준 이 별미 가지고 가면 아버지에게 뭘 한다? 들통난다. 왜? 내가 해서가 아니니까. 근데 애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지금 맨질맨질 사람인데 아버지가 손을 붙잡으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지 16절 봐요. 16절 시작.
그러니까 아예 털까지 가죽을 벗겨서 이걸 털을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돕는 자는 빈틈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협조하는 자는 빈틈도 없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안에 다 기억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단 내가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지요.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불안하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가 도와준다고 믿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누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꾸미고 가잖아요. 근데 봐요. 야곱은 죽었다 깨나도 에서가 아니고 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미를 가지고 간다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죄송합니다. 아마 자기 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자기 형은 좀 들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격상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맨질맨질 털이 또 싫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해? 나는 싫은데 아버지가 누굴 좋아해? 중요한 거 그거예요. 나는 싫어도 아버지가 좋아하면 바꿔지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끝까지 예수 믿기 전에 고집 아직도 가지고 계시잖아. 태생이라나? 천생이라나? 붙이긴 잘도 붙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흥미롭게 나가다가 막판에 가서 본색 드러나는 거예요. 안 바꿔줬어요. 바꿔준다. 안 바꿔준 거야. 지금 야곱이 아무리 별미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바꿔지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듯이 내가 1번 아버지를 위할 수 있어. 2번 별미를 만들어 갖다 줄 수 있어. 근데 3번 바꿔지진 않았어. 노 축복은 멀어지는 거야.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헌신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게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사랑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수없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첫 번째 말이 바뀌어. 왜? 잠깐만 생각하면 그렇잖아.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뭘 말? 부정적인 말만 해. 그래서도 늘 안 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예배당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 물론 천국 가셔야지. 근데 성경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 눈치 못하니? 그건 다 어디로 들었어요? 응? 생각이. 에서의 야곱의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 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면 야곱은 싫지만 아버지가 좋아져 바꿔진 것 같이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맛없는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 만나서 맛있는 포도주 같이 바꿔진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바꿔지는 것들. 오늘 교회에서 바꿔진 모습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옛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십니까? 이게 바꿔진 거하고 참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바꿔진 거 바꿔진 거 참는 거는 어느 땐가 그것이 나와 안 나와? 결국 터져. 그럼 이래. 터질 게 터졌다 또 이래. 지들끼리. 응? 바뀐 건 터질 게 없어. 바뀐 건 새로운 게 된 거요. 보라 이전 것도 지나갔으니 뭐요? 아이고 성경 박사요. 응? 근데 제가 볼 때 어디만 새로워졌냐? 주댕이만. 말은 천성수요. 한번 쉬어 돌리면서 내가 했잖아. 믿음으로. 응. 봐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자꾸 바뀌어. 말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 이게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말이 바뀌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요.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나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믿음에 대해 주일날 놀러 가야지. 그 놀러 가는 거야. 그 자꾸만 행동으로 바뀌는 거야. 행동으로 자꾸만 바뀌어 살려면 뭐가 더 바뀔까요? 그냥 이제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다 할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 물어봐야 돼. 혹시 또 알런지도 모르니까. 행동이 바뀌면 그 행동을 자꾸만 하다 보면 내 몸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로 바뀌었잖아요. 믿습니까? 습관이 바뀌다 보면 또 뭐가 바뀔까? 이제는 그게 생활화가 돼. 옛날에 한번 바꾸는 게 힘들었는데 그게 생활화가 됐어.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 생활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 이제는 신앙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긍정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저는 사랑하는 기아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저도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바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축복을 보류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야. 더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런지. 목회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에 어떨런지. 늘 저는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3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뀌었으니까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예배당 나오는데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게 안 바뀌어. 그 습관이 안 바뀌어. 늘 그 사람은 다툼거리야. 그 사람이 다툼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병거리로 돼야지. 바뀌어야지.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할 거 아닙니까? 우리 2022년 한 해가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는 나를 위하고 네가 받고만 친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